부산의 한 대학에서 태권도 위력 격파팀이 전국 최초로 창단된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대회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들을 박명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대학생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격파로 화려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공중을 나르고 발차기를 연습하면서 기량을 닦습니다. 태권도학과 시범팀 학생들의 연습 현장입니다. 시범팀, 그리고 겨루기팀, 위력격파팀, 그리고 품새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꽃으로 비유할 수 있는 시범팀은 화려한 기술을 지금 평상시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힘을 이용해 내려치는 격파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위력격파팀을 창단했습니다. 위력격파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태권도 전국대회 격파 부분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대회를 했지만 그때는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이번 연도에 한번 그냥 1등 못하면 저기 철원부터 여기까지 그냥 걸어온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1학년 학생이 지난달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에서 겨루기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따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저를 그걸 운동할 때나 운동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 해외 교류도 자랑거리입니다.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이 해외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고 태국 카세사 대학교와 교류하는 등 글로벌 체육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학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의 도라는 개념을 연구를 시키고 그 부분을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교육과정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 대학도 태권도 명문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N 박명선입니다.